하품하는 티라노사우루스 집으로. 들어오세요. 네. 괜히 이게 웃음이 나는 집이네요. 집이네요. 아, 올라가던 계단도 선생님께서 다 만드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나무로 이렇게 예쁘게 깎으셨어요. 재밌다. 네. 예. 여기도 방 안에 나무가 있네요. 아, 네, 근데 네. 옷을 입히셨어요. 네, 원래는 그냥 놔두고 싶었는데 부유물이 너무 많이 떨어져요. 껍질에서 그래서 가져갔습니다. 아, 근데 저는 또 나름대로 이거하고 지금 잎사귀가 어울려서 되게 멋있는 느낌이에요. 그런가요? 네. 네, 다행이네요. 저 공간 자체가 가족이 들어가 있으면 더 친해질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네. 친구들이 가 있어도 어디 네. 같이 이렇게 더 얘기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. 친해질 것 같은 그런 공간. 저기 사오는 이름이 뭐죠? 맞아요. 사오요? 이 집 너무 궁금해요. 사오는 제가 이름 가지고 한참 고민했는데 아이들이 다 맞추고 싶어 이름. 맞아요. 저기 왜 지붕만 있어요? 지붕만 하늘에 둥둥 떠 있네. 거기에서 착안해서 지붕 둥둥 집. 너무 귀엽다 이름. 귀엽죠. 진짜 지붕만 있는 집이네요. 왠지 이렇게 한번 놀러 가보고 싶은 네. 그런 공간이네요. 아이들 데리고 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공간이 있네요. 아, 예, 예. 여기는 이제 제 작업 공간이에요. 오, 목공실 같네요. 정말 예. 창작이 일어나는 공간 같아요. 제가 이제 안에 소품이라든가 가구 같은 것들을 직접 다 만들고 있잖아요. 아, 그런 걸 여기서 만들고 있는 공간입니다. 아, 선생님, 그럼 여기 있는 이 나무들은 예, 이 집 지을 때 쓰이는 재료들인가요? 예, 이제 집 지을 때도 쓰고, 제가 이제 소품이나 가구 같은 거 만들 때 이런 나무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만들고 있습니다. 아. 새로 나무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나왔던 그런 나무들을 재활용하는 거죠. 아, 어떻게 보면 놀이터시네요. 네. 선생님 여기는 오호집이잖아요. 네. 여기도 집 이름이 있을까요? 아, 여기가 막내 집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아직 미처 이름을 못 지었어요. 그러면 저희가 한번 예. 들어가보고 어떤 예. 이름이 어울릴지 한번 생각해볼게요. 예. 예, 오늘 숙제 내주겠습니다. 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막내라는 이름도 너무 예쁜데요. 그러네요. 막내집. 근데 또 막내가 생길지 모르니까. 그죠?